정말 오랜만입니다. 10일 만에 이렇게 예 왔습니다. 예, 살이 오지게 쪘다. 얼굴이 좀 부어서 그렇습니다. 예, 하루 종일 좀 누워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아이 김오지? 아니 곱등이 덮밥. 아유 고맙다. 어, 아유 좀 너무 누워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예, 근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에겐 방울토마토가 있으니까요. 예, 토요일 날 했는데 사실 그때 늦었죠. 어, 1시에 와가지고 뭐 대충 뭐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게임 방송 했었던 게 전부라서 거진 뭐 일주일 만에 아 한 10일 만에 보는 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병통치약 방울토마토 맞죠? 예. 아 계속 누워 있었더니 붓기가 안 빠집니다. 또 짜게 먹었더니 더 그렇게 되고요. 어 아침에 콩국수를 때리고 점심에 찜닭을 때렸더니 그리고 먹자마자 바로 누워서 잤더니 이렇게 됐어요. 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먹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방이 없을 예정이고요. 네 이제 좀 붓기를 빼야겠어요. 붓기를 방송으로 좀 빼고 예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먹고 누워서 바로 잤어요.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거실 나와서 게임하는 것도 좀 요즘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 오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송을 키고 했던 걸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방송 안 키고 했었더라면 예,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댓글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오공 이거 뭐 어차피 뭐 잠깐 깔짝하고 또 안 할 테지만 올려주시면 재밌게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안 했어요. 혼자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스토리를 계속 또 밀어버리면 그게 또 멈춰지잖아요. 그래서 보던 장면에서 또 다음에 또 볼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일막을 깼고 보스가 총 81개의 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잘한 보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미는 거를 목표로 하겠지만 좀 풀영상 조회수가 제가 캠방송하고 오쇼하고 미스테리하고 뭐 기존에 올리던 거랑 그거보다 조회수가 너무 한참 미치면은 안 할 예정이에요. 예, 혼자 즐길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50밖에 영상이 없기 때문에 게임 영상 치고는 조회수가 풀영상 조회수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이게 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바로 50을 저 혼자서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어도 게임 방송 안 보시는 분들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눈이 좀 많이 부었죠? 눈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예. 많이 부어서 그냥, 아, 붓기가 너무 부어서 방송을 쉴까 했지만 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CC 주스를 한 잔 먹으면 좋죠. 좋습니다. CC의 주스 좀 주시고요. 예. 지금 너무 많이 부었습니다. 예. 너무 누워 있어가지고. 아, 눈이 웃겨요. 아니 저는 그냥 다 웃겨요. 하나하나 뭐 눈코입 보는 게 하나하나 한 부위 웃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웃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이 웃기게 생겼다. 아, 방제 드릴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방제를 항상 고정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켰었는데 오늘은 뭐 드릴 말씀 있어요 하니까 뭐가 되게 의미심장한 방송 같은 느낌이 있으셔서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 빨리 보고 내 할 거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좀 많이 부었다. 그리고 좀 그동안 좀 오래 쉬었다라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또 오늘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이제 다 들으셨으면은 예. 볼 일들 보시고요. 방송 계속 쭉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아니 평소에 방제를 항상 고정적으로 해놔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일상엔 변화가 1도 없습니다. 예,
아주 안정적이고 평탄하고 둥글둥글한 예 쳇바퀴 굴러가듯 예 캣휠 타워 마냥 계속 돌아가는 예,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진짜 뭐 나중에 진짜 결혼 발표하거나 그럴 일 아니면은 중대 발표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쵸? 결혼. 예, 결혼. 아니, 매일 같이 방송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방송 외적으로는 막 연애하고 막 그러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바쁘게 살았구나. 뭐, 그러겠지만은 지금 전혀 그럴 기미가 없잖아요. 예. 가스 알명수 있니 혹시? 가스 알명수요. 다 드셨던 걸로 알고. 소화제 안 드시나요? 소화제 하나만 줘라. 아, 소화가 너무 안 되네. 활명수도 있어요. 드릴게요. 아니, 활명수만 줘 그냥. 가스 알명수. 뺨이랑 턱이 왜 이렇게 울긋불긋해? 이거 마이크의 그것 때문이고 마이크 그림자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좀 꺾어볼게요. 이렇게 살짝 싹 꺾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은 뺨이 울긋불긋하지 않죠? 네 좋죠? 좋습니다. 네 아 어떻게 뭐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예 지금 없는 동안 아주 뭐 재밌는 방송을 또 찾아다니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보내셨나요? 예. 아, 역행방 보면서 물소지 됐어요. 그러면 역행방 물소짓을 하면서 예 금전을 전부 다 거기다가 투자하셔서 제 방송에 지금 꼴랑 한 푼 없는 그지꼴로 방송을 보고 계시겠네요. 예, 나가주세요. 예,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남성 호르몬이 뭐라고? 그 남성 호르몬이 뭐라고? 예? 곳에 또 방송 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역행방 가서, 예, 소모하셨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아니 미래 와이프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역행방에다가 얼마 꼬라박았는지 그거 꼭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아... 예, 뭐, 마음 잘 추스리고 왔고, 제가 그때 그 50 게임 했던 날, 그 오프닝은 아예 안 올렸더라고, 랄프가. 그냥 게임만 담백하게 풀영상에 올렸던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그 전 매니저였던 흠이는 아주 잘 보내주고 왔고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믿기지가 않았고 놀랐고 뭐 장례식장 가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참 예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이 떠나게 됐을 때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인의 주변인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저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는 굉장히 처음 겪어보는 일이어가지고 예, 좀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되게 좀 모르겠어요. 좀 꿈만 같아요. 그냥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잘 보내주고 왔고 이제 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방송을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좀 늦은 것 같긴 해요. 너무 오래 쉬긴 했어요. 제가 예, 저번 주 사실 이제 금요일 정도부터 이렇게 그냥 쭉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조바심도 들었지만은 그냥 좀 제가 뭐
베트남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연장으로 오래 쉬었던 적이 없어요. 베트남도 제가 4일 정도 휴방했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뭐 좀 오래 쉬었습니다. 그냥 오래 쉬고 오늘부터 이제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은 먹방이 없을 예정이고 오늘은 또 오쇼하고 애들 하던 방송 예, 그 포맷에 맞춰서 방송을 할 계획이고 이제 방송을 좀 이제 게임 방송 일단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이제 제가 저 성지의 명곡은 아예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예 그냥 대단원에 막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그 코웃이 유일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음악 컨텐츠 이런 건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좀 대체할 만한 게 이제 그냥 게임 방송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 게임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볼론 감사하고요. 예. 네, 게임 방송 하더라도 내가 재밌게 해야죠.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뭐 게임하면서 뭐 자막 나오는 거 보고 막 이제 뭐 더빙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해보려고 공포 게임 할 때부터 이렇게 좀 해봤는데 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해 주시고 최근에 했던 게임들 한 3개 정도 되죠. 공포 게임 하나, 둘, 그리고 이제 50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게임 방송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예. 성지의 명곡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렇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 덥니? 쿠제쿠제연장님 구독 16개월 감사합니다. 더워. 얼굴에 지금 계속 막 열이 오르네.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너무 더워 지금. 이제 이것도. 아니 방송하기 전에 좀 한 2시간 전에 좀 1시간 정도 전에 좀 틀어놓으면 좋겠다. 아우 이렇게 덥니. 들고도 30분 전에 틀어놓는데. 나봐. 방향은 괜찮나요? 내가 할게. 아 이게 내 리모컨 있는데 왜 자꾸 수동으로 하려 그래? 아이키 뭐지? 재윤아. 아이고 우리 또 재윤이가 또 200개를 재윤이 어서 오고. 재윤이 고마워. 그리고 이제 34일 동안 거의 뭐 계속 열대야가 이어지다가 이번에 조금 날씨가 풀렸어요. 예, 오늘 인천의 날씨는 어땠냐면요. 최고점이 33도예요. 폭염주의보가 떴었고 실제 체감 온도는 35도 정도 됐을 거예요. 무지하게 습하고 덥다. 그게 낮의 온도였고요. 12시 지나면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일교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고점이 33도고요. 저점이 22도예요. 새벽 4시 막 이때쯤 되면은 2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이제 여름이 이제 슬 원래는 처서가 딱 그건데 처서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처서라고 아시죠? 처서. 예. 원래 이제 여름에 한풀 꺾이는 그게 이제 처서라고 하는데 그게 좀 없었다가 이제 조금 늦게나마 예. 처서가 온 것처럼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름이 이제 슬슬 가고 있는 분위기고 7월 달 저희 그 아파트 저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요금이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느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요금이 나와버렸어요. 저도 보고 이거 두 달치 아닌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 예상을 매우 웃도는 요금이 나와버렸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이런 요금이 나올 줄 몰랐어요.
얼마가 나왔느냐? 믿기지가 않네요. 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얼마쯤 예상하세요? 전기세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게 관리비니까. 예. 7월. 7월 한 달. 100만원? 놀라실 것 같네요, 이거 보면은. 얼마가 나왔냐면요. 네. 155만 650원이 나왔습니다. 예. 155만. 저희 집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 예. 155만 650원이 나와버렸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2400kWh입니다. 미쳤죠? 예. 미쳤죠? 제가 알아봤는데 2400이면은 가게에서 한 달 내내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랑 맞먹습니다. 예. 그 웬만한 이제 카페 뭐 음식점 정도에서 쓰는 전력량이 저희 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비트코인 채굴 하는 게 아닌가. 예. 부녀 회장님께서 그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을 정도겠어요. 전력량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평균 라피아 코인 채굴 그만해라. 평균 대비 182%. 예. 다른 집에 3배 정도를 썼다. 다른 집에 3배 정도를 쓰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바늘이 꺾였죠.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아파트 이 한 동 내에서의 예, 가장 많은 전력 사용량을 낸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지하게 많이 썼죠. 근데 이 모든 게 바로 에어컨으로 나온 겁니다. 인버터고요. 시스템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된 거냐? 종일 트니까요. 종일. 24시간 풀 가동. 24시간 풀 가동이고요. 자, 아직 놀라긴 이르러요. 8월 달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8월 달은 이 전에 사용했던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 관리비 내역 보고 나서 당황스럽다. 예. 저희 집 누진세가 의미 없지 않나요? 누진세는 500킬로 이상부터 붙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누진세는 깔고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이런 관리비가 나왔을 때 제가 든 생각은 랄프가 굉장히 원망스럽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랄프가 뭐 하고 있나 해가지고 방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잠결이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구스 다운 같은 느낌의 이불을 덮고 그러고 에어컨은 이제 저 그 뭐라 뭐 무슨 기능이죠? 뭔 기능이죠, 여러분들? 제습. 제습으로 해놓고, 예.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텔 같은 데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치? 예. 그거를,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형이 아셔야 될 예. 그, 우리가 모텔 같은 데 갔을 때, 하겠습니다.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치의 느낌을 본인의 방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더라고요. 반박을 할게요. 그래서 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오케이. 반박을 하나 해도 될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반박이란 걸 제가 조금 해도 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 26도로 맞춰놓고 항상 자기 전에 꺼짐 예약을 해놓고 잡니다.
이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형님 방만 가면 추워요 저는. 예? 저는 꺼진 예약을 해놓고 잡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뭔가 방에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형 방에 예. 그 비밀 공간에 그런 게 아닐까. 그 컴퓨터는 항상 항시 24시간 계속 켜져 있고 제 컴퓨터가 예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예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모르겠어요. 이제 뭐 비트코인 채굴 하나 봐요. 둘 다 절약이 좀 필요하다. 예, 절약이 필요하긴 한데 아 정말 더운 게 너무 싫다. 예, 전 진짜 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저 학교에서 쓰러진 적 한번 있었어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 굉장히 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저희 학창 시절 일화. 예, 반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자들이 앉는 자리가 바로 선풍기 바로 아랫자리입니다. 기둥 아랫자리. 예, 그 당시에 에어컨이고 뭐가 없었어요. 저 학창시절 때는 가장 서열이 낮은 자가 앉는 자리는 앞도 아니요 뒤도 아니요 바로 선풍기 아랫자리입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그 엎드려 자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사람이 엎드려 자면은 순환이 안 돼요. 예, 순환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땀을 무지하게 흘리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정말 기절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뭐 이제 진짜 한 10일 동안 쉬고 왔는데 이번 달도 방송 시간 100시간을 못 채운 것 같습니다. 예, 저번 달도 못 채웠고 이번 달도 못 채웠는데 아 정말 9월은 채울 수 있을지. 예, 점점 방송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 다음 달은 진짜 100시간을 채워봅시다. 예. 추석에 여행 가는 거 뭐 취소했습니다. 취소했고 그냥 간단하게 어머니랑 식사 자리 하고 그러고 네. 뭐 아직까지 제가 저희 누나랑 아버지랑 복 좀 아직까지는 소원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굳이 아직까지는 돌리고 싶진 않아요. 내년쯤 됐을 때 제가 조금 마음의 정리가 되면은 그때 예 두 분을 뵙는 걸로 하고 일단 올해 추석에는 저희 어머니만 뵐 것 같습니다. 뭐 좀 오래됐죠. 예, 한 2년 넘었죠. 예. 그냥 거의 뭐 소통은 가족 소통은 그냥 엄마랑만 하고 있고 아직 누나랑 아버지랑은 좀 약간 소원한 상태로 있는데 예. 뭐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김에 그냥 뭐 보면은 좋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예. 원래 그렇잖아요 가족들끼리 예. 항상 순탄치만은 않잖아. 예,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또 워낙에 또 편부 편모 가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마음은 잘 추스렸습니다. 예 말 마음 잘 추스렸습니다. 그래요.
아, 뭐 정확하게 뭐 때문에 뭐 트러블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방송에서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또 예의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뭐 어머니랑 소통 잘하면 됐죠. 예. 우리 가족들끼리 항상 뭐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예. 아무튼 뭐 그렇고, 아, 이제 좀 수요일이고 또 이제 수요일부터 예, 일요일까지 열심히 방송을 또 해야겠죠.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 뭐 때문에 싸웠냐? 뭐 때문에 그것까지는 TMI고. 예. 그런 거는 뭐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맞죠. 예. 그래요. 아. 좀 어색하네요. 방송 이렇게 켜가지고 또이 모니터 앞에서 짓거리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노래방에 늦은 후에도 불렀는데 되더라고. 그건 못 찍었어요. 늦은 후에 부르는 건못 찍었는데. 휴식만큼 좋은 게 없지. 카페에 좀 부탁을 좀 드렸죠. 제 뭐. 저희 카페 프로필 사진이나 유튜브 채널 아트나 유튜브 프로필이나 이런 거좀 바꾸려고. 그래서 최근에 찍은 사진, 예. 최근에 찍은 사진 이렇게 몇개 해가지고 그려달라 그랬어요. 부탁을 좀 드렸죠. 예. 이 중에서 좀 아무래도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야 좋으니까, 예, 뭐 잘생긴 척하고 찍어봐야 재수만 없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개판으로, 예, 그리신 분들이 꽤나 있었고, AI의 힘을 써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되게 좀 고퀄이었어요. 근데 제 얼굴 같지가 않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 직접 그리신 거예요? 직접 그리신 거. 이건 AI죠. 딱 봐도. AI. 그 뒤에 달린 건 처음 보네. 오, 근데 이거는 약간 카메라 어플 같은 걸 써가지고 바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게 카메라 어플로 약간. 그리고 제가 댓글을 달았던 그 게시글 있어요. 예. 이거는 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예. 너무, 근데 약간 좀 기괴하긴 한데, 예. 쪽 약간 좀 기괴하긴 한데, 잘 그리셨더라고요. 예. 게임 인식들이 있고 있네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냉장고에다가 며칠 동안 넣어놓으니까 이게 좀 방울토마토 익어버렸는데?
싱싱한 느낌 안 드네. 그나마 좀 괜찮은 것들만 주름진 거는 갖다 버리고 괜찮은 것들만 준비했습니다. 약간 숙성돼 버렸네 방울토마토가. 그게 이제 주사를 통해서 주사로 이렇게 스테비아를 주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안 가요, 오래 못 가요. 뭔가 냄새가 약간 방울토마토나 대추 냄새 나는 약간 그런 애들이 몇 개 있네. 그리고 또 거의 방송할 때만 먹다 보니까 아니 썩진 않았어요. 아 구운 것도 진짜 맛있죠 토마토는. 나 이제 여기까지 먹을게요 토마토. 맛이 별로 없어. 자 뭐 철구 포함해서 누가 됐건 지금 뭐 그 타 방송인의 샤라웃은 님들만 알고 계세요. 제가 모르는 상태로 있겠습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마. 샤라웃은 항상 감사하다. 그러나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아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좀 이제 쉰 날이 좀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자꾸 저녁에 자고 아침에 자는 예, 생활 패턴에 또 자연스럽게 또 그 정상인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오는 게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낮에 좀 낮잠도 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을 꽤나 많이 잤어요. 잤는데 뭔가 이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좀 노곤노곤해지고 예, 많이 졸린 건 아닌데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그러네요. 아 이걸 다시 돌려서 또 이제 열심히 또 쳇바퀴를 굴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제 오늘 그 베스트 플랜 나의 오늘 베스트 플랜은 이제 오늘 성공적으로 다시 복귀 방송을 잘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항상 드렸던 재미만큼의 어떤 일정량의 어떤 좀 충족이 되는 그런 그 제가 줄 수 있는 재미 저만의 제 방송만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재미를 좀 드리고 그걸 조금 충족을 시켜드리고 저도 그러고 이제 오늘 그 뭐 그만큼 예, 저도 뭐 풍선도 좀 받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종하고 나서 한 낮 2시쯤에는 이제 잠들어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깨 있어야 돼. 낮 2시쯤에 자면 딱 좋아. 그때 자면은 이제 좀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때 자야 저녁 한 8시 9시쯤에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뭐 예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게임 방송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끌릴 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제 제가 하던 방식의 방송을 좀 해야죠. 리듬을 찾자. 맞아요. 이제 또 추석도 얼마 그 진짜 소름 돋는 게 지금 이제
24년, 2024년이 이제 소름 돋는 게 세 달, 네 달도 안 남았어요. 예. 2024년이 네 달도 안 남았다. 예. 미쳤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공전과 자전이 좀 바뀌는 건가?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냐? 그죠?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미치겠어. 체감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건 여름은 갔죠. 여름은 갔고, 예, 오늘 뭐 폭염주의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벽에 22도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쳐서 느낌 나는 거죠. 또 금방 추워집니다. 이제 한 달도 안 있어서 금방 추워져요. 진짜 공포스러운 이 관리비도 어쨌건 한 여름에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썼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내가 바이크도 많이 타러 나가고 외출도 좀 했어가지고 에어컨 트는 일이 조금은 줄었는데 올해는 그냥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8월달 관리비가 더 경악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200만원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먹방 책상. 먹방 책상으로 산 건데, 용도로. 너무 좋아. 잘 샀어. 이케아 거. 높낮이 조절되고. 근데 원래 평소에 조금 의자를 좀 높이 앉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뭐 밸브에서 신작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던데. 데드락이라고 오버워치 같은 게임인데, 그러니까 오버워치랑 롤이랑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5대5로 라인전을 하는 그 방식의 게임인데 지금 뭐 좋은 평이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 아직 베타 테스터 단계인데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 밸브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힘주고 만들었던 신작이 이제 VR 전용 게임이었던 그 알렉스인가? 예, 하프라이프 그 세계관으로 만든 그 알렉스? 그 게임 이후로 지금 처음 신작인 것 같아요. 신규 IP는 아마 코타2 예. 이후로 처음일걸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잘 뽑혔나봐요. 멀티플레이 게임이. 그래서 이제 롤의 시대는 좀 이제 저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라고? 봐야 알죠. 봐야 아는데 조금 이제 그런 게임 방식이 흔치 않았으니까. 그동안 흔치 않았으니까 재밌다고 하더라고. 반짝하고 끝날 그게 아니지. 이미 e스포츠나 뭐 여러가지 생각하고 개발을 했을 거예요. 애초에 밸브 자체가 그 스팀 플랫폼 회사인데
거기서 만든 게임이야. 말 다 했지. 그러니까 FPS랑 그 모바 장르? 예. 그렇게 된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 얘기만 이렇게 랄프가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 오디오를 비집고 들어오는데 좀 닥쳐주시길 바랄게요. 아니, 내가 얘기를 할 거니까. 아니 그럼 당신이 방송하시던가요? 아니. 게임 얘기만 하죠. 환장을 안 해 이제. 예. 그러니까 잔뜩 흥분을 하네. 네. 아, 뭐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할 텐데 제가 또 방송을 또 열심히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제 뭐 노력, 제 노력도 필요하고 뭐 하겠지만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예 풍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선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입장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번 달 한 달 본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넷플릭스니 뭐니 이런 거 결제하는 것 마냥 OTT 결제하는 것 마냥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좀 받아야 예, 좀 힘이 나지 않을까. 그래 뭐 우리 혜정님처럼 에드볼룬 안 터신 분들 계시면은 사인 에드볼룬도 좀 털어주시고 네,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드락이라고 하는 데드락 예, 스팀에서 오픈했어요. 이넬님이 랄프 로켓은 언제 하나요? 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얘기를 할 때 들을 것만 듣고 뱉을 말도 좀 예 잘 생각을 하고 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우게르게르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을 좀 받읍시다. 예, 팬가입 안 하신 분들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참 불편해요. 그죠? 이 시간이. 예. 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터지고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받고 가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해서 알아서 이렇게 컨텐츠 하고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면은 오늘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죠? 너무 쓸모없게 느껴지죠? 예. 하루 중에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이 시간인데, 예. 빵키 뭐지? 아, 고맙습니다. 우리 코플릭스님. 코플릭스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코플릭스님처럼, 네. 이번 달 시청료 안 내신 분들 계시면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우리 GPT 71등님 감사합니다. 100개 또 팬가입,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PT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채우고 그러고 컨텐츠를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영도도 좀 켜놓도록 할게요. 이제 영도도 좀 켜놓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블랙할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예. 좀 블랙을 좀 하겠습니다. 장난으로 말을 해도 되는 순간이고, 예, 장난으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장난도 칠 때 안 칠 때 봐가면서 치세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저렇게 블랙 당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까불어서, 예. 참깨 쿠레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계 감사합니다. 지금 안 칠 때인가요? 예, 제가 또 싫어하는 짓을 하시네요. 나가세요. 예. 아니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블랙 때릴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블랙 당하고 나면은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왜 자꾸 대적하려 하시나요? 예? 왜 자꾸 맘먹으려고 하세요?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응? 왜 자꾸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나요? 예. 저한테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아, 좀 가오를 잡았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맞지 않나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 이 방송에서는 제가 가장 서열이 높은걸요?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 푸딩님. 뭐야. 아까 푸딩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빨리 쉬세요 푸딩님. 예. 아이고 오늘까지 이렇게 푸딩님이 지금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예. 아 근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또 오셔가지고 또 너무 진짜 눈물이 진짜 이거 너무 감동적이네 진짜로. 예 너무 고맙습니다 푸딩님. 아 방송도 잘하라 잘 오늘 또 하라고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푸딩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눈물이 다 날 것 같은 게, 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사실 휴식이 필요하고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게 또, 지금, 아프시잖아요. 지금 열도 많으셔가지고, 예, 안 좋은데. 아무튼, 빨리, 쉬면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예. 아, 뭐야, 쟤. 아이, 정말. 저런 개 미친 벌거숭이 같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왜 나랑 대적하려고 들지? 예. 참 별 그지 같은 새끼를 다 보겠네. 참 채팅 밉게 치네. 그게 없나 보네. 싸가지 싸가지. 예. 싸가지가 없나 봐요.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블랙데이가 아니라 제가 뭐 예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좀 그 알아먹게 얘기를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냥 방송하는 것 자체가 뭐 예 공격성을 이렇게 키우는 방송이 아니잖아 내가 어 저 오늘 켜가지고 뭐 어떻게 지냈고 이제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괜히 그냥 채팅을 저렇게 날이 서가지고 채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재할 사람도 제재하는 거지. 영구님 고맙습니다. 영풍 예 영성동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님 네 한 좀 이따가 좀 쌓이면은 그때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 참 니들이 싫다. 일부의 니들. 어. 왜 자꾸 건드니? 어? 왜 자꾸 건들어? 좀 안 그러려고 해도 왜 자꾸 와가지고 건들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 어? 나 힘들다. 얘들아. 어. 내가 말했지. 방송 안 할 때는 내가 인류애를 충족시키고 온다고. 지인들이랑 술자리도 하고, 어? 좀 충분한 휴식도 좀 갖고 하면서. 근데 방송 쉴 때 뭐 보냐? 방송 쉴 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모두가 약간 힐링적인 거야. 나 막 여행 유튜버 보기도 하고, 그냥 관찰 예능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소소하게 웃음거리들 찾아 헤매면서 그런 것들 보면서 시간 보내고 그러고 뭐 배달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서 별로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무자극으로 내가 휴식을 보내요. 저자극에. 근데 방송만 하면 자꾸 나를 자극시켜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애를 잔뜩 충족시켜갖고 좀 그런 좋은 그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좀 방송을 하려고 해도 이 미친 인터넷 벌거숭이 새끼들이 자꾸 나를 건들어. 어? 대도 않는 걸로 자꾸 흠집 내려고 그러고 건들고 그래. 아주 뭐 니들 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그래야 뭐 좀 에? 좋아요? 사이코도 아니고 변태 새끼들도 아니고 쳐맞아야만 저기 근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주 굉장히 권위적인 얘기인데 나를 건들지 말고 나랑 대적하려 들지 말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조용하게 그냥 잔잔하게 방송하고 싶은 사람을. 그게 건들하고 좋을 게 없잖아요. 그냥 딸깍딸깍 두 번으로 블랙이나 처당하고 그거 못 끊어가지고 방송 숨기기 못해가지고 기어들어와가지고 블랙 좀 풀어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원숭이 새끼들 유인원 어? 이 호모 에렉투스 새끼들도 아니고 왜들 그렇게 침팬치 마냥 지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에? 왜 자꾸 건드려요 자꾸 나를. 응? 잔잔하게 그냥 편하게 좀 이렇게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은 빵키 뭐지? 알았던 편이지만 뽀뽀도 그래요. 우리 헬창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헬창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공 눈물이 좀 있을까? 어 안방에 있을 것 같은데 인공 눈물 갖다 주라. 아니 눈을 껌뻑껌뻑 했더니 속눈썹이 길어갖고 자꾸 이게 속눈썹에 뭐 눈물 같은 게 좀 껴있고 그러면은 시야가 흐려지잖아. 계속 그러네 아까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시간대쯤 되면은 피곤하다 이거야. 아니 나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나를 보면서 혐이 차오른다? 혐오도가 상승한다? 제 얼굴이 혐오도가 상승하는 얼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난 거고 그렇게 생긴 건데 생긴 것 같다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비열한 사람들이야. 그럼 결국 나한테 뭐 성형수술 하라는 거잖아.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생긴 게 그렇지만은 뭐 크게 어떤 사람들을 자극시키거나 뭐 여러분들한테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방송을 하진 않잖아 지금. 내가 뭐 완전 클린하게 방송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자꾸 건드니까 이게 업보가 진짜 너무 세다. 그런 방송 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어. 약발방을 정확하게 끊은 지가 1년이 이미 훌쩍 넘었어 이제. 응? 이미 훌쩍 넘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와가지고 그 좀 그런 거에 절여진 사람들이 건들 때가 좀 많아요 방송할 때.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좀 벗어나려면. 지들이 이제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제 방송을 안 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좀 바뀌거나 하려면은 아직 멀은 것 같아. 1년이면 참 그래도 시간이 꽤 긴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예, 하는 거 보면은 하,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좋아진 거죠. 예,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그래도 뭔가 자리 지키면서 바뀐 방송 스타일에도 적응을 하고 이 방송 스타일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뭐 꾸준히 방송을 보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줄긴 했죠. 전에는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건들고 시비 걸고 계속 뭐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막 부정적으로 막 이악 물고 막 아니 하는 애들 있잖아. 아니 난 안 그런데. 아니 오늘 너무 덥지 않았어요. 아니 난 춥던데. 아니 너 돼지라서 그런 건데. 네가 돼지라서 네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 건데. 아니 하는 애들 있잖아. 세상에 불만이 많은 애들. 그런 애들은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제가 그동안 업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방송을 너무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코트형은 벌거숭이들의 채팅에 조금도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허구한 날 공격성 채팅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긴 할 것 같다. 지긋지긋하긴 하죠. 이게 내가 말했잖아요. 방송 안 할 때 오히려 인류애를 충족시킨다니까. 방송하고 있으면은 뭔가 자꾸 뭐지 좀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계속 한 명이 와가지고 지가 부딪혀가지고 뒤지면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한 명이 와서 부딪히고 또 다른 한 명이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그 나는 전설이다 영화 보셨잖아요. 윌 스미스가 그 유리 예 방탄 유리 그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윌 스미스 같아. 그 와가 자꾸 그 결계를 깨려 그래. 그래가지고 몸을 자꾸 부딪혀가지고 균열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깨뜨리잖아.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방송에서 험한 얘기 나가는 거죠. 야, 이 개 버러지 같은 고름내 씨발 새끼들아. 그만 좀 해라. 병신 같은 놈 새끼들아. 어? 하면서 욕이 나가는 거예요. 응? 그 오죽하면 뇌에 고름이 찼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싫다. 그래서 뭐 그런 거지만 예. 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이상한 애들 들어오면 여러분들끼리도 나름대로 막 병먹금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방관리 못 하고 있을 때 오셔가 그런 애들 오면은 무시하시죠. 차단 이러면서 그냥 병먹금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반박 안 할게. 왜냐면 뭔가 나랑 대화하고 싶은 게 너무 보여요. 너무 나랑 대화하고 싶고 내가 뭔가 반박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갖고 괜히 그냥 살살살살 건드는 채팅이 있는데 그냥 개무시할게요. 시간이 아깝잖아 우리가 그런 걸로 얘기하기에는. 그냥 오늘의 교훈은 뭐냐, 나랑 대적을 하려고 하지를 마라.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은 내 스스로도 내가 감지해서 뭔가 여러분들 죄송하다면 죄송한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알아서 내가 방송 잘 흘러가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두시면 돼요. 다만 풍선은 잊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예, 오늘도 방송 켜갖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연설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참 좆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참 좆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뭣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지, 예, 참 듣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죄송하고요. 초반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 넘어가도록 하시죠. 용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필규, 필규 오랜만이네. 필규 너도 흠이 소식 들었지? 그래. 추모 뭐 했겠지만, 그래. 우리가 과거에 디스코드에서 모여서 떠들면서 재밌게 게임하고 그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영도 지금 4개 쌓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인천에 계십니다. 저랑 한 3km? 4km 정도 거리에 있는, 예, 인천에 거주하고 계세요. 추석 때는 그냥 어머니 한번 뵙고 뭐 선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엄마랑 외식 한번 하고 그러고 랄프랑 셋이서, 예, 그렇게 하고 추석 잠깐 어머니 얼굴 보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올 거예요 저는. 왜 목포에 안 사세요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방은 뜨면 빨리 뜰수록 좋다. 예, 뭐 그렇게 대단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수도권에 있는 그런 인프라와 이런 것들, 지방은 빨리 뜨면 빨리 뜰수록 좋아요. 예, 진짜로 앞으로 더 그게 가속화되겠지만, 예, 지방에서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 쭉 오래 사는 게 그닥, 예,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형은 지방을 간직하시나요? 되게 좋은 라임이네요. 한심한 새끼. 대적하지 말란 말이 너무 권위적이다. 제가 그 말 취소할게요. 대적하지 마시고, 개기지 마세요. 예, 개기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을 자극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말도 되게 조곤조곤이 또 생긴 거랑은 안 맞게 조리 있게 얘기하면서 말을 참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새끼가 흥분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대가리를 쳐 굴리지 말고 네 인생 똑바로 살 생각을 해. 이 병신 같은 놈 새끼들아. 정신들 차리고 개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언제 인간 될래? 이 씨발 것들아. 정신들 차려. 제발. 뒤지기들 싫으면. 응? 아니 일부에 저를 긁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분들에게 하는, 예, 뼈 있는 한마디였어요. 펀치라인. 펀치라인입니다. 예, 펀치라인. 예. 아니요. 더 권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 이제 닉네임 다 보이고 이렇게 채팅하시는 게 다 들어와요. 제 눈에는 메시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도 봐요. 여러분들 닉네임이 다 저한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닉네임은 참 말씀을 참 그 예의 있게 해주시고, 참 그 자상한 그런 시청자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그 똑같더라고요. 태도가. 예,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이고 그런 거고.
뭔가 좀 채팅을 칠 때, 예, 뭔가 좀 뭔가 음침한 구석이 있고 음흉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조절을 못 해가지고 방송에서 쫓겨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은 먹방 안 할 겁니다. 오늘 먹방 안 하고. 먹방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먹방 조회수 안 나오던데요. 예, 풀영상 조회수 1도 안 나오던데. 1은 나오죠. 1은 나오는데. 아, 좀, 예, 풀영상 먹방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은. 프랭크 버거 최근에 이제 먹는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오늘은 좀 끌리지 않는다. 오늘은 별로 좀 끌리지 않는다. 그냥 뭐 관성적으로 제가 올리는 그 풀영상이 올라오면 업로드가 되면은 관성적으로 그냥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 싹 다 이렇게 맛있게, 예, 남기지 않고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진짜 찐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내일쯤은 이제 저 프랭크 버거를 좀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프랭크 버거를 먹고요. 아까 처음에 비해서 좀 그래도 눈 크기도 그러고 약간 붓기가 조금 들어왔죠. 예. 이게 방울토마토의 효능입니다. 좀 짜게 먹고 그래가지고, 나도 느껴져. 지금 약간 붓기가 좀 빠지고 있구나. 예. 그죠? 한 시간 정도 방토 먹으면서 조금 이제 있으면, 앉아있으면 붓기가 착 좀 내려갑니다, 이제. 푸드코트님, 별풍선 몇 개 터지면 프랭크 조짐 가능. 그런 거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는 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책임,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푸드코트님, 별풍선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예? 별풍선 몇 개 터지면 프랭크 버거 먹을 거예요? 예? 아니, 이건 개긴 게 아니라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까부십니까? 예? 까불지 마십시오. 그런 견적은 알아서 짜가지고 저걸 해야지. 자꾸 나한테 몇 개 쏘면은 뭐 해줄 거예요? 뭐 흥정합니까? 참 생각할수록 씨발 새끼네 저거. 예. 뭐 시청료도 안 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참 씨발 새끼네. 조심하세요. 닉네임 눈여겨봤습니다. 예. 아, 그거 자꾸 프랭크 버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 프랭크 버거 얘기 왜 자꾸 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안 먹겠다는데. 어? 하나 진짜 오늘 먹방 안 한다고요. 배불러 이 씨발 것들아. 배부르다고 왜 자꾸 프랭크 버거 먹으래. 씨발 네 돈 주고 네가 사쳐 먹어. 도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자꾸 프랭크 버거 얘기를 자꾸 해. 씨발 욕을 안 하려 그래도 이 새끼들 자꾸 욕 나오게 한다니까. 아씨 태도는 그렇게 막 싹수 없는 태도는 아닌데 뭔가 눈치 없이 행동하면서 눈치 없이 막 말해가지고 나를 자극시켜.
뭔가 블랙하기에는 과한 처사 같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사람을 긁네. 다미안, 고마워요. 예. Fuck you too. You shut up, fuck you too. 여기 프랭크버거 본사 직원들 신경하냐? 프랭크버거 이야기 좀 제발 그만해라. 이 침팬치들아, 그럴 거면 먼저 별풍선을 쏘던가. 아니, 당신이 먼저 별풍선을 얼마나 쏘면 프랭크버거 먹을 거냐고 저한테 흥정하듯이 물어보신 분이 여기서 갑자기 태도를 무디르세요? 별 미친놈들이 오늘 방송에 다 들어왔네. 이상한 놈들이네 이거. 방송을 내가 안 해가지고 감들을 잃었나. 에? 정신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 담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담배 한 대 피고. 컨텐츠는 제가 뭐 어쨌건 저도 이제 좀 오랫동안 쉬었고 해가지고 오늘 저 보니까 좀 어때 보여요? 예. 좀 어때 보이나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이런 게. 예. 뚱뚱해 보여요. 뚱뚱한 건 항상 뚱뚱했고요. 이 씨발 새끼야. 저런 이 씨발. 죽여버릴까 보다. 뚱뚱한 거 원래 뚱뚱했고. 씨발 욕 나오게 하지 말라고. 똑같아요. 수척해 보여요. 목소리가 멋있어요. 권위적이고 섹시해 보여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좀 방송하는 이 환경이 좀 살짝 이제 적응이 좀 이제 안 되고. 아니, 10년 넘게 해오면서 왜 적응이 안 되냐. 원래 그래요, 방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있고. 쉴 때 제가 어떻게 쉬겠어요. 안방에서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뭐 동굴에 들어가서 쉬듯이. 뭐 OTT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뭐 관찰 예능 보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볼 것들 보면서 시간 죽이고.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시간을 보내는 거랑 시간을 죽이는 거랑은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시간을 많이 죽였죠.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을 그렇게 좀 죽이다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약간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적응을 하는 그런 시간의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의 채팅을 읽는 것도 전 지금 적응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다시, 예, 방송하던 그 일상으로, 빠르게 가까워지는, 예, 뭐 그런 방송이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예, 담배 한 대 피고. 나치 문양은 그 만자 아니 한자로 만자잖아요. 예. 버티버 코트는 어떻게 된 거냐? 아, 그거는 제가 진짜 캠이 너무 키기 싫을 때 한 번씩 등장을 시킬게요. 캐릭터도 좀 바꾸고, 네, 그렇게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 오늘 웃음 참기. 아, 우참. 아, 그, 저, 코웃 말씀하시는 거군요. 코웃은 매주 일요일 날 할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슈거리들이 많이 쌓여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차차 잘 풀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프리카 지금 뭐 보약 사건, 이건 따로 이제 녹화를 한번.